해야겠다. 와. 잘 들으래.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래. 알겠지? 나도 직장 문제가. 어? 직장 문제가. 직장 문제긴 한데. 아, 끝까지 들으래, 얘기를. 내 퇴사했어. 퇴사를 했고, 그 퇴사는 어제 보려고 했고, 한 2주 열흘 준비해가지고. 그래서 내가 요번에 퇴사할 때 눈영이랑 상의를 했지. 퇴사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. 괜찮다고 자리 잡았으니까 오빠도 해도 된다고. 이야, 이거 완전 큰 짝선물이래. 근데 넌 그만 짐 싸려고 해, 아마. 그래서 와가지고. 아유, 못 봤네. 욕 봤지. 짐이 가득합니다. 잘했다. 스트레스 그래 받아. 왜 있노? 니가 그까지 올라가가지고 인실 보았나? 그래. 그 예산이 손해가 맞는 거잖아. 손해 맞지. 이것도 문제를 갖다. 그죠? 맞잖아. 지금 난리 났지. 엄마 왜 눈물이 나와? 이 너무 더 받았지. 나 넣어도 근데 나오는데. 그 이제 선배들이랑. 눈물 나더라고. 선배들이랑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. 이거 누나. 왜 울어? 왜 안 와? 아이고, 매. 정이 들어갔구나. 정이 들었겠네. 6년 다녔지? 5년 8년. 불안불안하다면 결국 그만뒀네. 나 5년만 좀 참았어, 싶거든. 21년도 네가 제 3년 마지막이거든. 근데 뭐 늘 나 3년 때 다 잘 되더라. 결혼도 했고. 네 3년 때 결혼했나? 아이고. 아이고. 19년도 결혼했잖아. 삼재를 삼 알지. 19년도. 19년도 이거였다. 아, 맞나? 응. 근데 삼재 때 그리 다 해야 되네. 그래. 삼재 삼고. 아이고, 나 돈 벌러 갈 준비해야 돼. 내가? 걱정이 돼? 걱정되지. 나는 이런 말이 올 줄 항상 대비를 하고 있었다. 다행이네. 아이고, 저 그만 받았다고 어쩌면 맨날 고고고만 걱정하고 있지, 여태까지. 그 결국은 봐라. 딱 내 상태 되잖아. 그럼 이제 걱정할 거 없네. 완전 서산 안 가도 되네. 안 가도 되네. 아이, 근데 열차 코레일에서도 진짜 뭐 소매가 많네. 이 안 댕기니까. 그쵸? 얼굴이 니가 좀 필다 그래. 그런다. 아, 웃음기가 있고. 맨날 일상 속에 있던데. 민수, 그때 잘했다 하는 말 나오게 해줄게.